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은 동쪽의 꼬마 신령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신미레이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아 깜짝이야! 야, 애니메이션이네. 제발 살려줘요. 제발. 어? 이제 와서 목숨 그거리야? 처음에 말했잖아.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목이라고. 나를 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또한 다소 과격한 언어나 잔인한 CG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방스 버전에서는 청소년 모드로 고정되어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일반 모드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은 루리코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 좋아! 블로그 가야겠군. 블로그로 가자. 블로그를 가는 거야. 블로그를 가는 거야. 블로그, 블로그, 블블블 블로그.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대사가 빠르게 스킵됩니다. 단 캐릭터 이동 이벤트 도중에 사용하면 버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 난이도를 선택해주세요. 5시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뭐야? 게임의 시작하기 앞서 프롤로그가 진행됩니다. 프롤로그를 스킵할 경우 바로 플레이 모드로 이동합니다. 프롤로그를 스킵합니까? 이름조차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작고 외딴 섬. 전체 인구가 3,000명이 넘지 않는 이 섬의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동쪽 꼬마 신령 전설. 어릴 적부터 지겹게 들어온 전설이기에 우리 섬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동쪽의 꼬마 신령 전설은 이러하다. 누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준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여준다고 한다. 단 모든 게 끝났을 때 자신을 불러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면 그 어떤 어른들도 동쪽의 꼬마 신령 전설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철이 들 무렵 학교에서는 동쪽의 꼬마 신령을 실제로 부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문이 끊임없이 돌고 돌았다. 물론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을 듯한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크게 혼났기에 우리들은 그저 돌고 도는 흔한 소문으로만 접할 수 있는 전설이었다. 사실 아무도 모르기에 소문이 끊임없이 전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마치 도시 전설처럼. 에피소드 1 진조. 글씨가 단점이 있다. 글씨가 너무 작아요. 1908년 8월 13일 11시 49분 국교사 4층 3학년 2반. 아, 캐릭터는 저렇게 커놓고. 잠깐만, 가슴 골이 보여! 여잔가? 준비는 다 된 건지? 이렇게 두면 되는 거야? 미진이는 가방에서 자그마한 인형을 꺼내 책상 위로 얹어놓았다. 속칭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인형. 이야, 정말 잘 만들었는데? 바느질 솜씨가 장난 아닌걸? 뭐 이 정도야.
미진이는 칭찬에 약한 건지 쑥스러운 듯 몸을 움찔거리며 대답했다. 호기심에 따라오긴 했는데 역시 무섭다 여기. 뭐야, 그냥 집에 나가지 뭐하러 따라왔어? 그래도 재밌어 보이잖아. 동쪽에 꼬마 신령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라니. 게다가 가영이는 그렇게 말을 흐리며 이쪽을 쳐다봤다. 아무튼 늦은 밤에 고등학생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 누구라도 궁금해할 거라고. 그런데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은 넘쳐나는데 다 같이였잖아. 학교에 떠도는 소문들 중에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진짜 부를 수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설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어른들은 절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절대 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상상 속의 것들이 소문이 되어 우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뭐야? 근데 문제점이 있어. 우리나라의 그 오빠이 아닙니다. 예, 그 수준이 한계치를 도달하고 있달까? 고등학생들이 뭐지? 엄청난 뽕인가? 어허, 남자도 가슴골이 보이고. 이거 무슨 데서 게임이 뭐야? 저게 공포라니까? 지금 이 스토리가 공포가 아니야. 가슴골이 공포라고. 꼬마 신령은 분명히 존재해.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면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러고 보니 우리 섬에는 때때로 실종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발생하잖아. 이 작은 마을에서 요 1년간 그런 일이 우리들이 아는 것만 해도 5건이나 된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 나도 들었어! 사라진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은 사실 동쪽의 꼬마 신령의 손을 빌고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 아니라고! 화영이의 말을 들은 우리들은 누구 하나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인형을 쳐다보았다.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귀엽다고 생각했던 인형이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정말로 불러낼 수 있다면 행운 아니겠어? 김영우 그 변태만큼은 꼭 죽여야 된다고. 김영우 우리 학교의 학생주입니다. 변태라고 불리울 정도로 음담패설은 물론이며 여학생들에게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도 있다. 게다가 성격 또한 더러워서 조금만 잘못해도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교복을 단정히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치마를 들춘 사건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 야, 그런 게 좋은 거야.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학생 주임 터벅터벅터벅. 오늘은 교복을 제대로 입지 않았군. 어머, 왜 그러세요? 내가 벌 줘야겠어. 자, 아멘! 이야, 정말 멋진 스토리야. 멋져 멋져. 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교편을 잡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연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구교사에 들어온 것도 다 김영우를 저주하기 위해서다. 다른 애들이 본다면 유치한 장난을 하려고 이러한 고생까지 한다며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절실하다고 나는. 아, 글씨가 적은 이유를 알겠어. 글씨가 착각한 이유. 이거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군. 저 정도의 양이 세 줄 이상이 겁나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글씨를 적게 한 거야. 이야, 그렇구만.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절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교사의 행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려준다. 특히 한 달 전 사건으로 인해 우리들의 분노는 극에 치닫고 있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을 조사했다. 지금까지는 허탕만 치고 있는지라 다들 슬슬 지쳐갈 무렵 민호가 찾아낸 낡은 서적에 작은 희망을 품고서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다들 무리해서 모였다. 저기 얘들아, 역시 그냥 여기서 그만두지 않을래? 난 괜찮으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해봐야 되지 않겠어? 네가 어떤 일을 당할 뻔한지 기억 안 나는 거야? 미진이 말이 맞아. 학죽 그 자식은 우리 학교의 암적인 존재라고. 빨리 죽어버리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아. 그치만 뭐야? 뭐 이렇게 머리 엄생한 애들이 많아? 이러니까 학생 주임이, 어? 너희들이 치마를 줄추는 거 아니야? 어? 옐로우! 블루! 화이트! 뭐야? 이러니까 뭘 하는 거라고. 뭐야? 화영아, 이게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불러내는 진짜 방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일단 해보자.
애도 가슴골 있어. 그래, 애건 모두를 위해서야. 곧 있으면 12시가 되니까 서두르자. 민호는 그렇게 대답하며 자기가 들고 온 가방에서 말뚝과 망치를 꺼냈다. 야, 가방에 말뚝과 망치가 왜 있는 거야, 학생인데. 이제 곧 나타날 거야.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걸까? 민호가 알아낸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떠도는 소문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웠기 때문에 그 의외성이 오히려 믿을만했다. 오프와이 푸딩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의식. 동쪽의 꼬마 신령을 상상한 인형.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형일 것. 꼬솔님 세 개 고맙습니다. 2. 인형 뱃속 안에는 찐 팥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죽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올려놓는다.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높은 건물 안으로 이동한다. 오전 12시, 그러니까 오전 0시 0분이 되면 동쪽의 꼬마 신령님을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인형의 배에 말뚝을 세 번 막는다. 남백바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인형의 배가 빨갛게 물들게 되면 의식은 성공한다. 인형과 시간만 제외한다면 어려운 점이 없는 지극히 간단한 의식. 하지만 막상 의식을 하려고 하니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다. 시계는 11시 52분을 가리켰다. 앞으로 8분 후에 우리는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의식을 지르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기도 그런데 잠깐 애들과 이야기나 해봐 나눠볼까? 왠지 가운데 있는 검정색 머리가 주인공인 것 같기도. 성격도 들을 수 있고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가? 아니었어! 내가 남자애였다니! 장고노였어! 이게 뭐야 이거? 뭔가 되게 쫄라인 같아. 여기 분위기가 으스스한 게 나중에 반 애들이랑 담력시험 같은 거 하면 재밌겠는데? 너무 무서워서 화려한 애들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런가? 아무튼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와봤는데 김영우 라면 얘기가 다르지. 반장으로서 당연히 말려야 하는 일이지만 최강이는 운동소년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의외로 머리가 좋고 리더십도 있어 우리 반의 반장을 맡고 있다. 우리 학교의 특징이랄까? 선도부, 학생회, 반장 등 무언가 직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완장을 차게 된다. 아무래도 일제시대의 여파가 남아있는 쓸모없는 교치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몰래 동쪽 꼬마 신령 의식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침 교실에 들어오던 강의가 듣게 되었다. 자기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말리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동행시켰다. 별걸 다 참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입장에는 우리가 무얼 할지 모르니 걱정이 된 거겠지. 뭐야 이거, 저거 뭐야. 누구의 것인지 모르지만 양초가 책상에 놓여져 있다. 응? 무슨 일이야? 아니 뭐 그냥 시간도 남아서. 그래? 이제 곧 신령님을 부르는 거야? 뭐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응? 가영이는 얼굴이 예쁘고 특히 종교생을 통틀어서 최상위권 안에 드는 몸매를 지녔기에 남자들에게 열렬한 인기를 받고 있다. 남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 의뢰 여자들의 공통적인 적이 되기 마련인데 꽤 사교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여자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아니야, 저런 애들이 어떤 애냐면 이런 애들이지. 막 안녕 반가워, 너 전 학생이니? 나랑 친하게 지내자 라고 했는데 뭔가 그 전 학생 친구가 다른 친구가 생겼어. 너 날 배신한 거야? 그런 거야? 속삭속삭삭. 저희가 날 배신했어. 뭐? 배신했다고? 어떻게 우리 친구한테? 이래가지고 이제 통수에 해가지고 이 결국 저희는 그러니까 누가 나 말고 다른 친구 사귀랬어? 안돼! 이러는 거지. 그런 애야 쟤는. 딱 봤을 때 그런 애야 딱 맞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상냥하지만 유독 나에게 대하는 태도만큼은 이상할 만큼 차갑다. 그래? 뭐 대놓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나와 길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어느 선에서 대화를 끊어버린다. 무언가 내가 잘못했던 것이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는 절대 신가영과 접촉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날 좋아하는 건가 라는 착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건 뭔가 이상하다.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도 항상 나에게는 저런 식으로 대하니 어쩔 방법이 없다.
왜? 나한테 볼 일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뭐 그냥 시간 때우기지. 시간은 한정적이라고. 여기서 딱히 유용하게 쓸 방법은 없겠지만. 근데 오해인데? 너가 이런 거에 흥미가 있었다니. 이런 거라는 건 자각하고 있는 모양이네. 쓸데없는 짓이란 걸 알면서도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필사적인 거야? 몰라서 물어? 김영욱 그 자식이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 김영욱 그 자식을 우리의 힘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게 이 방법뿐이니까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야? 뭐? 심판? 단어도 웃기지만 어쨌든 너희가 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거야? 역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을 건드리는 건 여전하네. 시비 걸러 억울하면 당장 꺼져. 나한테 말을 건넨 건 너고 엉뚱한 소리를 한 건 너야. 그리고 내가 시비나 걸려고 이런 데까지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잖아. 왜 따라온 건지. 거창한 이유는 아니지만. 아차,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여전히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역시 이 녀석과는 상성이 맞지 않은 것 같다. 이름은 나유정, 성격은 방금처럼 매우 까칠하며 공격적이다.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보면 12조로 대답하는 그녀의 독설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물론 그런 점 때문에 그녀는 친구도 거의 없다. 하지만 항상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도와달라고 빌붙을 정도다. 여기에 온 10명 중에 가장 의외의 인물을 꼽자면 역시 이 녀석 나유정이다. 우리들과 전혀 친하지 않고 김영우에게 딱히 무언가를 당한 적도 없다. 민호가 멍청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듣게 된 유정이가 자기도 이 의식에 참여를 원했기에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동행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 데리고 왔다는 후회감이 엄청나게 들고 있지만, 솔직히 별 관심 없으니까 상관하진 않겠지만 방해하지 마. 너희가 뭘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정말 귀염성이라곤 하나도 없다니까. 너한테 애교 부려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는걸? 그냥 무시하자. 푸르 푸르, 동쪽의 꼬마 신령 빨리 보고 싶다. 신아, 너 괜찮냐? 난 정상이야. 이 아이가 알려지고 있어. 이번엔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신아는 왼팔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뭐야? 참, 나의 흑염룡이 왼손에서 나오질 않아! 이런 앤가? 곽신아, 전파적인 사고 회로를 지니고 있어 이른바 중2병 소녀로 불리우고 있다. 아, 진짜 중2병이었어! 세상에! 자신의 왼팔에는 귀신이 머물러 있다고 하며, 기생수 아니야? 기생수? 미미가 있다이. 막 이런 애 아니야? 어?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자신도 귀신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다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맞장구를 쳐줬지만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멀리하게 되었다. 물론 그런 걸 믿어주는 친구들도 없었다. 신아는 그런 차가운 친구들의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독특한 성격 때문에 1년 전까지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었다. 구미진과 만나기 전까지는.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미진이는 이런 신아를 이해해주었고 항상 보살펴주었다. 반에서는 꽤나 영향력이 있는 미진이었기에 신아를 향한 따돌림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그래도 신아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미시밖에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였을까? 신아는 구미진을 항상 따르는 듯하다. 남이 보기엔 미진이를 신아가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미진이를 따라왔기에 이렇게 함께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게다가 동쪽의 꼬마 신령 전설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눈을 반짝거리며 흥미를 가졌다.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녀석이다. 아 뭐야 이게. 여기서 뭔가 좀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한글 이름이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곽신아, 미진이, 철수, 영이 나올 판인데 뭔가 이런 거는 막 미진이, 막 신아 막 이런 애들 나오면 막 짱구가 나와야 될 느낌이야. 막 유리의 석금다리 막 이러면서 뭔가 좀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유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뭐지? 그런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늦은 밤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모일 줄은 정말 몰랐어. 아무리 방학이라 하지만 이 시간에 모이는 녀석들이 10명이나 될 줄이야. 난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왔지롱. 뭐? 너 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지만 다들 열심히 했는데 나만 쏙 빠지긴 좀 그래서. 무리하긴. 나중에 후회할 거다. 몰라. 일단은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 수는 그렇게 대답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지어보았다. 이수, 우리와 같은 아이지만 성장판이 느린 건지 아니면 아예 멈춘 건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작은 체형이다. 안타깝게도 지능 역시 신장과 함께 발달되지 못한 건지 가끔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곤 한다. 이런 애들이 더 무서운 거야. 이런 애들이 막 아즈망가 대마왕에서 그런 애들이 봐봐. 그런 애들이 무서운 거지. 수의 부모님은 이런 철없는 수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행동들 덕에 우리 학교에서는 꽤나 인기가 있으며 어떤 부류의 팬들도 있다고 한다. 야, 저런 애들이 무섭지. 로리 다이스키! 막 이런 애들 아니야. 서양 애들이 더 좋아해. 로리는. 무슨 팬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는 화영이와 친해서인지 그 사건 일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었다. 그래서 이번 의식에 꼭 참여하고 싶어 했고 우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늦은 시간인데도 따라왔다. 자기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니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싶었던 걸까? 읽기 겁나 힘들어. 아, 그리고 이거 효과음 너무 커. 애는 좀 모순적인 게 남자인데 가슴골이 보여. 야, 섹시해. 에바는 확실해. 믿어보라고. 너가 믿어보라던 방법들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더라? 에바는 확실해. 느낌이 왔어. 나도 너의 그 가슴골에 느낌이 왔어. 그 느낌 신용이 가지 않아. 민호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온 나의 친한 친구이다. 외모가 불량하고 약간 다혈질이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봬도 아니야. 외모가 불량하진 않아. 여자들한테는 최상급이지. 저 정도면 성실하고 정직한 여... 아우, 아니야, 절대 정직하진 않아. 내가 봤는데 정직해 보이진 않아. 게다가 항상 어떤 일이든지 열심이라 이번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도 가장 많이 조사해왔다. 뭐 이번에도 안된다면 또 찾으면 되지. 민호가 김영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지웅호의 수준을 넘어 사리까지 느껴질 정도로 억양이 달라진다. 단지 그 사건이 극도로 분노하게끔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던 건지 나는 알 방법이 없다.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으니까. 애가 당했을지도 몰라. 애가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학생 주임이. 어이, 너 교복이 단정하지 못하는데? 에? 저 남잔데요? 그런데 슉, 그 가슴골은 뭐지? 아!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래, 그 가슴골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몰라. 뭐랄까, 모두에게 미안하네.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누구든 그 녀석에게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니까.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려고 시도한 건 처음이 아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 계기는 바로 화영이 때문이다. 꽃 모양이 박힌 헤어밴드가 어울리는 화영이는 누구에게도 스스럼 없이 친절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호감이 꽤 높다. 근데 그거 용모 단정하지 못해요. 헤어밴드를 꽃 모양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복장 불량입니다. 예, 학교에서 복장 불량이에요. 순백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순수하고 착한 성격이기에 그 사건으로 꽤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머리 색깔은 순백이 아니야. 그 사건이란. 몇 주 전 김영우는 화영이가 도서부원인 것을 이용하여 학교 시간에 도서실 정리를 맡겼었다? 화영이가 도서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김영우는 화영이에게 원조 교재를 보냈던 것 같다. 와, 갑작스러운 상황에 화영이는 미처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약속이 있던 다리가 도서실에 나타나서 흐지부지 됐지만 화영이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남자 혐오증이 생기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혼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게 됐다.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알렸지만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3일 정도 근신을 하게 된 게 전부니까. 김영우가 얼마나 대단한 연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 일로 인해 이른 나이에 권력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말았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기로 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란 건 알지만 앞으로 나처럼 피해보는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처럼 피해보지 않았으면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 오마에요 코로스! 막 이런 건가? 그래, 이걸로 꼬마 신령이 나타나준다면 좋은데 말이야. 만약에 정말로 불러내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진짜 죽일 생각이야. 우리는 살인을 하게 되는 걸까? 모르겠어. 인형을 가지고 올 때 마시물도 챙겨올 걸. 여기 완전 찜통 같아. 이러면서 옷을 막 풀러놓은 그런 거 아니야? 목적 건물이라 그런가? 통풍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쾌쾌한 냄새도 나는데. 역시 여름에 이런 곳에 오는 건 무리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땡땡 공업의 대표이사 딸인 미진이는 어째서인지 가족들과 떨어진 채로 이 작은 섬에 살고 있다. 참고로 우리 섬은 문명과는 거의 동떨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낙후된 섬이다. 이런 곳에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히는 갑부집 따님이 혼자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야, 혼자 산다는 걸 알고 있네. 이것도 좀 뭔가 저런 것도 너는 누구랑 살아? 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해야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친구 사이인데 너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니?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렇군. 가족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걸까? 어쨌든 미지는 키도 크고 체력도 좋아 육상부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의외로 운동파답지 않게 바느질이나 세공 작업이라든지 섬세한 손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해서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형들이나 장식품 제작 요청을 많이 받는다. 저걸로 돈 받는 거지. 막 저기 미진아. 왜 그래? 나 남친 생일인데 인형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인형? 차라리 목도리를 하는 게 어때? 어머, 목도리? 그거만 해줘. 돈은 3,000만 원이야. 어머, 너무 싸.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갑부집 딸인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번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의식에 사용할 인형 늪비신이가 만들었다. 민호가 찾아낸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단 한 개만 존재하는 외형의 인형을 사용하라는 독특한 조건이 있었기에 미진이에게 부탁을 했다. 이야,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기에 거절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미진이는 의외로 쉽게 이번 의식에 참여를 했다. 넌 왜? 넌 왜? 뭐 당한 게 있어? 아무래도 화영이의 그 사건은 그녀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게 만든 일인 것 같다. 조용히 하려던 게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 그러게, 원래는 5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10명까지 늘어나버렸네. 아, 이거 너무 소리 커. 그나저나 미진이까지 왔을 줄이야. 건호. 어? 분명히 너 화영이에게 관심이 있었지? 조용히 하라고! 갑자기 뭐야! 달에는 달에는 화영이의 단짝 친구로서 묘하게 감이 좋은 애다. 그래서인지 애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을 툭툭 뱉어낼 때는 초능력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난 누구에게도 화영이를 좋아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달에는 알고 있는 건지? 아무튼 단짝 친구가 당할 뻔했다는 걸 직접 목격해서일까? 의식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달에는 바로 승낙했다. 김용우에 대한 증오심은 아마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 뭐 꼬마 신령님을 부르는 의식에 대한 건 나랑 민호가 전부 조사했지만. 건우야, 이제 오전 12시가 다 됐으니 의식을 실행하자. 알았어.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